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오늘은 성주읍 성산리에 참한 집터, 반듯한 집터가 하나 나와서 현장에 왔습니다. 지금 저 아주머니가 건물로 들어갔는데 저기는 수비실 동해관입니다. 동해관 앞에 주차장이 넓어요. 차를 파킹시키 놓고 우리 땅으로 구경하러 가면 됩니다. 자, 넓은 도로를 지나서 동해관을 지나서 진입을 합니다. 자, 이곳은 경북 성주군 성주 성산리입니다. 마을에 지금 오수관로가 지금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 인입 가능합니다. 저 수변이 보이죠? 자, 오수관로가 여기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소개하는 집터는 요 집 바로 뒤에 있는 땅입니다. 대지입니다, 대지. 자, 진입합니다. 도로가 살짝 좁을성반한데 그래도 레미콘차는 후진해서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하는 우리 땅 집터입니다. 자, 경계는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상수도 오폐수 정화시설 설치 가능합니다. 경계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저 주편 담에서 이 주편 담으로 해서 그 사이에 있는 집터입니다. 지금 고추밭 이웃에서 텃밭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건물을 짓고 나서 앞자락에 축대 공사를 조금 보강하면은 지대가 아주 높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탄 작업만 하면은 바로 기초공사해서 건물을 높게 지으면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죠? 자, 부지 면적은 104평입니다. 이곳의 지역은 계획관리정입니다. 금폐율 40에 100 나오는데요. 건물은 약 40평 정도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지목이 돼지기 때문에 전용비는 없습니다. 바로 설계도만 그려서 건물을 지으시면 됩니다.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농작물이 심겨져 있습니다. 뒤에도 청량하면은 청량하면이 아니고 청량하고 나서 뒤에도 축대공사를 좀 쌓아야 재평수 찾아 먹겠습니다. 자, 앞에 자 일단 청량을 하고 나서 앞에 축대공사, 제 뒤편에 축대공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초공사를 높게 해서 건물을 안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 정면이 지금 서북향 방향입니다. 서북향 방향으로 건물을 안치든, 저쪽편이 남향이거든요. 남향으로 건물을 안치든, 그거는 소비자 판단에 의해서 건물을 어느 방향으로 놓고, 그거는 소비자 성향에 따라서 위치를 잡아서 건물을 짓기 바랍니다. 자, 상수도 인입 가능하고, 전기 인입 가능하고, 그 다음에 오폐수 정화시설까지 설치 가능합니다. 정화조가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대는 높다, 그죠? 동네가 조용하고, 읍 내에서 5분 정도 걸렸습니다. 여기서 대구 성서까지는 한 35분 정도 하면 우리 땅까지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가 있는 곳에서 앞뒤로 폭이 약 17m 정도 되고, 저주편 건물에서 이주편 건물 사이 길이가 약 22m 정도 됩니다. 집 짓고 텃밭 일구고 차 한 대 되면 딱 맞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도 반듯합니다. 지대가 도로보다는 조금 높아요. 자, 앞에 축대공사 쌓고 저 뒤쪽에 또 축대공사 쌓아서 평탄작업을 만들어서 그 위에 기초공사를 높게 해서 건물을 안치면 되겠다. 오케이. 그리고 주차 문제는 신경 쓸 게 없는 게 동해관 바로 앞에 주차 공간이 넓습니다.
자,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정화조 필요 없습니다. 오수, 오수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 갈로 들어와 있습니다. 연결만 하면 됩니다. 자, 우리 집을 짓고 주차는 이쪽에 동해간에 파킹을 시켜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수비실에 있는 집 터서거리 하나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